첫 번째 키워드는 이무리한 행진곡.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안정희, 안재현. 이 사람들 다 누구란 말입니까? 안정희, 안재현, 안희정. 이 세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제 민주당 경선 현장에서 안정희도 나왔고요, 안재현도 나왔고요, 안희정도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8,167표, 득표율 65.2%.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33,130표, 득표율 59.9%.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142,343표, 득표율 60.2%.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2,451표, 득표율 19.6%.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515표, 득표율 20%. 기호 4번 안정희 후보 47,215표, 득표율 20%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 이게 윤태구 실장님, 이 정도면 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번 연속 안희정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정희, 안정희, 안재현, 마지막까지 안정희인데. 저게 무슨 고의겠습니까? 실수겠죠. 하지만. 아니, 후보 이름도 모릅니까? 아니, 그니까요. 1위 후보 이름이 틀리면은 그냥 재밌게 이제 웃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긴장해가지고 그러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기대보다 못 미치는 후보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잘못 부른 거는 정말 어제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아쉽죠. 예. 거기다가 이제 홍재영 전 국회 부의장이 충청도 분이에요. 예. 충북이지만은 충남은 아니고 좀 너무 느슨한 거가 아니었나 예. 싶고 이게 아마도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은데 2002년 그 당시에 첫 번째 경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드라마 때 그 당시 김영배 국회의장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게 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많아요. 항상 마지막에 뭐 광주 1위 뭐 노무현 이렇게 선언하던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홍재영 전 부의장한테 맡긴 건데 좀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겠죠. 예. 근데 김병민 의원님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어제 안희정 후보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안희정 60.2% 이랬는데 안정희 60.2%면 막 박수치면서 웃었을 네. 텐데 어제 안 그래도 경쟁자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지역 안정희 안재현을 찾으니까 어제 안희정 후보 이 지지 측에서는 장난하냐 뭐 불공정이다 화가 날 대로 날 수밖에 예. 없었던 상황이고요. 기호 3번 문재인하고 얘기까지 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몇 표가 나올지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아이고 가슴이 막 그냥 텄네 하고서는 예. 일이 한참 나빠있는데 안정이 안지연 막 얘기하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예.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안희정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안희정 캠프 입장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예. 불공정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아마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됐다 그래서 한번 파동 쫙 일었잖아요. 안희정 후보 캠프 입장에서 굉장히 열렬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 수습하고 가자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캠프 입장에서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아 참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선 결과 유출에 대해서 민주당 선관위가 그냥 덮고 가자 했습니까? 열심히 알아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드러나거나 누구를 가지고 선관위나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안 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 사실 안희정 지사 캠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후보 이름까지 연달아 잘못 부르게 되니까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한번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폭넓게 포용하고 가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더 폭넓게 안으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정희성 위원. 이름이 하거든요. 네. 정성희 위원 이래야 되고요. 근데 이제 홍재영 국회 전 국회 부의장 그 제가 아까 연세를 찾아봤더니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80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만 나이로 79세시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건 정말로 이제 고의가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예.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재미있는 거는 그 안희정 후보의 이름이 원래 그 아버지가 지으실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해서 예. 박정희 이름을 그대로 딸 수가 없어서 사실은 희정이로 바꿔서 했다고 본인이 여러 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원래는 정희였는데? 예. 예. 원래 안희정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 나머지 이름 두자를 갖다 한자도 똑같아요. 예. 바꿔서 했는데 그 아이러니가 지금 생각이 나요. 저렇게 예. 안정희로도 부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재미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 전 부회장이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잘못 지은 것도 아니네요. 안희정, 안정희. 예. 그렇게 이제 예.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 좀 하라. 지금 아주 뭐 거의 뭐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 앞으로 더 이상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예.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홍재영 의원하고 또 뭐 좀 몇 명 의원들이 있어요. 막 막 이거 선관위 쪽 그 위원으로 들어가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들 뭐 문재인 쪽을 뭐 대세니까 대게 가는 게 상례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안희정 의원한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로서는 안 되고 중립 지역으로 예. 가기 위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소속은 중립 지역에 선관위가 있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저는 그 연관성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마음 속에는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립을 지키면 안희정과 문재인과 모두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실수지만은 뭔가 좀 느슨한 마음, 네. 이 공당의 중앙선관위가 저렇게 느슨한다는 것은 사실 홍재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번 사퇴하라고 아까 SNS 그 때문에 그 이 안희정 쪽에서 항의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저런 태도는요, 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그냥의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장하지 않은. 민주당 선관위가 긴장 좀 하라. 경선 결과 유출 논란에 벌써 두 번째 논란이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안정희, 안재현이었습니다.